안녕하세요, 밀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뷰티 유튜버답게 해외 유명 뷰티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게 되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제가 일단 이 사이트를 알게 된 거는 막 다른 제가 명품 직구 사이트 같은 걸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.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, 최근에. 얼마 전에 제가 제니 가방, 코스 제니 가방이라고 있어요.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걸 사려고 하는데, 그걸 아무리 구하려 해도 그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다가 한 사이트에서, 진짜 품절 직전에 구매를 했는데, 그게 바로 이 가방이거든요. 코스에 이게 구름 가방이라고 불리는 것 같기도 하고, 사실 저는 아이보리 아니, 아이보리를 갖고 싶었어요. 제니랑 똑같은. 근데 아이보리는 정말 전 세계 품절이어서 살 수가 없고, 그나마 이 브라우니 재고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, 크로켓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브라운의 재고가 남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이트 뭐지? 이러고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. 근데 보니까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외 리미티드 에디션, 해외 그 뷰티 제품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뭐 펜디뷰티 등등 정말 많은 해외 그 브랜드? 뷰티 브랜드도 정말 많고, 패션도 정말 많고, 진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 너무 많은 사이트인 거예요. 근데 마침 그때 뷰티 크리에이터 모집이라 해서, 나 이거 무조건 하고 싶다. 뭔가 내가 직접 소비자로서 여기 크로켓을 뭔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신청을 했거든요. 크로켓 뷰티 크리에이터. 그래서 요번에 신청하면서 이제 또 원하는 제품을 그런 포인트를 받아서 사게 되었는데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로 산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일단 저는 디올 뉴룩 리미티드 에디션 쿠션이라는 거 샀고, 맥프로 롱헤어 페인트 팟, 그리고 발렌티노 아이투치크 블러시 앤 아이섀도우,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, 그리고 구찌 립스틱을 시켰거든요. 일단 발렌티노 뷰티 제품은 런칭을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, 여기에 있을까 했는데 이런 신상 제품들도 있더라고요, 크로켓에.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발 빠르게 정말 뷰티 제품들을, 해외 뷰티 제품들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, 특히나 이거는 제가 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, 사실 입생로랑 쿠션을 살까 고민을 했어요.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, 우리나라 백화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, 제가 알기로는 이 디올 뉴룩 리미티드 에디션은 우리나라에 나왔었어요? 저는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해외에서 굉장히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인기가 많았고, 사실 제가 이걸 구매한 게, 이런 쿠션은 나중에 리필만 따로 사서 쓰면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딱 꺼냈을 때 누가 봐도 크리스찬 디올. 너무 예쁜 거예요. 표도 있고, 저는 이거를 이 N 컬러로 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제품도 구매를 할수 있고, 또 제가 알기로는 슈에무라가 전국 백화점 매장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,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, 정말 그 팬들이 많았잖아요. 오랫동안 찐 팬들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슈에무라 매장이 없어진 걸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워했고, 오랜만에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제품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. 이렇게 크로켓에서는
저희가 접할 수 없는 뷰티 제품들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. 제가 다른 이제 발렌티노나 구찌 막 이런 거산 거는 이 요번에 산 걸로 다음에 크로켓 영상을 또 만들 때 메이크업 영상 오랜만에 찍어볼까 하거든요. 이 뷰티, 해외 뷰티 제품들로. 근데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약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타르트, 펜디뷰티, 컬러팝 등등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해외 뷰티 제품들 있잖아요. 그런 제품들도 정말 많았고요. 제가 요즘에 남자친구 때문에 메종 마르지엘라 향수를 알게 되었는데 마르지엘라 향수, 페날리곤스, 뭐 산타 마리아노 벨라, 뭐 러쉬 진짜 브랜드 가리지 않고 뷰티 제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. 그리고 사실 여기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코스나 막 자라 이런 거 진짜 인기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품절됐거나 아니면 해외에서만 출시가 됐거나 국내 미출시 제품 이런 패션, 뷰티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트여가지고 제가 이 옆쪽에 설명하는 거를 조금 넣어줄게요. 정말 저는 만족하면서 이용했던 크로켓 사이트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크로켓에서 구매한 제품들로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안녕!